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입니다. 27일인데 오전에 좀 비가 내립니다. 자, 그럼 이 디테일샵의 차가 뭐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7시리즈입니다. 7502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이 모델도 지금 폭풍 할인을 해주고 있죠. 이 모델은 지금 CLS 이 450입니다. 이 모델 역시 벤츠에서 지금 폭풍 연말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화두 뭐냐면 바로 벤츠의 S680 마히바우입니다.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는 이 모델이 바로 마히바우 S680입니다. 가격이 무려 이 3억 7,500만 원입니다. 6,000cc의 12기통 530마력의 91토크 어마어마한 님입니다. 녀석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님입니다. 자, 680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0은 S580하고 여기 아래 이제 안개등 위치하는 요 밑에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580 같은 경우는 이 크롬으로 안 되어 있는데 이제 크롬으로 되어 있죠. 한번 쭉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이 S580입니다. S580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죠. 그리고 휠이 다릅니다. 휠이 옆에서 보시면 V12 12기통을 얘기합니다. 휠은 보시면 이렇게 와인잔 있죠. 얇은 와인잔 와인 포크 휠입니다. 21인치고 나머지 이제 부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S580하고 엔진이 좀 많이 다르다. 자, 뒤쪽에 보시면 S680. 야, 이 모델은 정말 우리나라에 24대가 들어왔습니다. 24대가 들어왔는데 이제 허프로가 두 대를 팔았는데 정말 이 드림카입니다. 이 엔진 소리서부터 이 완전히 다릅니다. 엔진 소리가 6000cc니까 아무래도 이 파괴력이 이 대단하겠죠. 지금 마히바우가 연말 할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S680은 쉽게 얘기하면 6천만 원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구매했을 때 일반은 좀 할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3억 7,500에서 6천 빼면 3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이바우 S580은 지금 현재 할인이 4,5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역시 법인입니다. 그리고 GLS 마히바우 600 이 매뉴팩처 이 모델도 지금 할인율 나가지 어마어마한 할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프로도 이 꿈의 이 드림카입니다. 언젠가는 이 마히바우를 저도 이 타겠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연말 기회가 좋으니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Luxury Driving.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이 모델은 이제 7시리즈 740i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델이 이 폭스바겐의 티구안입니다. 티구안. 티구안도 지금 할인을 한 15% 정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마히바우 S580.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바로 BMW의 XM입니다. XM. 이 모델도 지금 어마무시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 할인 3천에서 3,100만 원. 그리고 법인 풀리 7% 추가되죠. 재구매 영상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톡 2 PPF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기는 카카오톡 2 PPF장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디테일샵 1에 아우디 A8입니다. 아우디 A8인데 이 원장님이 타시는데 이제 전체 모두 다 PPF를 합니다. 전체 PPF 합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시죠. 조금 안에가 좀 지저분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걸 지금 촬영을 하기 때문에 BMW의 이 7시리즈인데 이 허프로 차하고 똑같습니다. 허프로 이 쌍둥이 차입니다. 쌍둥이 차 한번 보십시오. 사이드 미러는 이제 전체 입혀야 되니까 지금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S500입니다. S500인데 이 모델 역시 이 전체 이 PPF를 합니다. 우리 디테일샵은 항상 이 평생 보증을 항상 자랑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왜 허프로가 이런 대형 프리미엄빛 굉장히 많은 차를 팔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요즘은 이 사기 견적이 이 널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20i가 뭐 900만 원 할인인데 이 견적세에다가 1,100만 원 할인이라고 이렇게 가짜 견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미수료는 올려막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사기 견적이 당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리스료를 보셔야지 할인을 보시면 안 됩니다. 할인은 어퍼 씌우기, 뒤통수 까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너무 할인에 민감하게 보지 마십시오. 특히 리스 같은 경우는요. 리스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이제 할인을 보통이 이 딜러사에서 뭐 3천만 원을 해준다. 그러면 요 사기 견적은 어떻게 하면 3,500을 해준다 그러면 고객님들이 500만 원 더 해주니까 거기에 눈이 휘까닥, 휘까닥 하죠. 그러나 카카오톡하고 견적을 비교해보면 카카오톡과 리스료가 훨씬 더 쌉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 견적이, 사기 견적.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사기 견적에 당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한번 코너에 다루겠지만 사기 견적 분명히 조심하시고 견적이 의심스러운 것은 허프로 지금 직통전화 나가고 있으니까 허프로가 다 봐드릴게요. 허프로한테 구매 안 하셔도 제가 다 봐드릴 테니까 사기 견적에 절대 당하지 마시고 그리고 할인을 엄청 해서 사기 견적 주는 데는 상담을 하지 마시고 신고를 해버리세요. 신고를 금감원에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연말 폭풍 할인을 그냥 막 엄청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쭉 나가고 허프로 핸드폰 번호 지금 중간에 나가고 있죠. 연락 주시면 허프로가 팔이라도 잘라서 최고의 조건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총괄대표 허프로였습니다.